저는 은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냐 안 했냐 함부로 말 못하고시요. 은혜 엄니가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듯이 사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것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것이요. 은혜 데리고 평생 도망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 조이며 살았을지는 안 봐도 훤이요. 은혜 엄니 이제 그만 그 짐 내려놓으시오. 어르신, 이제 그 정도만 했을 듯이요. 전 은희 아버지 몰리요. 제가 아는 건 은희하고 은희 엄니뿐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아는 은희랑 은희 엄니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들이랑 같이 살이요. 여길 떠나는 순간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울지도 않을게요. 우리 은희는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여보, 당신만 믿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야? 예, 우리 애들이 실수란 모양입니다. 아, 손 봐줄 놈은 따로 있었는데 하필 거기 사장님 손자가 끼어들어서 그냥. 그럼 어떡해요? 사장님 성정이 보통이 아닐 텐데. 아무튼 은희 거기 집에가 문제야. 어? 아니 그리고 애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 아, 나 이거 큰일이네. 어? 고모님이 아시면 죄다 콩밥이야, 콩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한테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저 다른 건 몰라도 내 그건 장담 못해. 어? 성재라 그러면 고모님이 아주 끔찍하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정말. 아이고. 여보세요. 아니, 이 시간에 제가 웬일이야? 정태 씨, 어서 와. 잡혀갔다니까. 그럼 이제 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돼? 저 콩밥 먹는 거지. 아, 그럼 제 남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도망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은희한테 살인자 딸이라고 새겨주는 꼴이잖아요. 은희 언니, 오빠 아버지 죽인 원수 딸이라고 잊었어? 그깟 개집한테 홀려서 애비 왼수도 분간 못하는 놈 두고 보란 말이야? 제가 상관없다잖아요. 은희 씨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요.